네, 이것도 인버터거든요. 네, 인버터 종류가 굉장히 좀 많네요. 네, New Power Max.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안에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나사는 다 풀었고요. 이래 돼 있거든요. 네, 12V 입력 들어가서요. 네, 우측에 출력이 220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전혀 동작을 안 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네, 패턴이 너프의 패턴이 보이는 밑면입니다. 네, 불량난 부품을 시정을 하고 다 조립을 끝냈습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했고요. 이쪽에는 조이는 너트, 볼트, 고정세가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쪽에는 없어가지고 나사 산이 좀잘안 맞고 크게 안 맞아서 이렇게 일단 조여놓고 바이스프라이로 꽉 접어놨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접촉이 닫다 따르다 하면서 고장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스프라이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전원은 민가를 해놨고요. 이쪽에 네벨메타가 현재 표시가 되어 있다시피 불이 연료만큼 들어있는 것은 양을 표시하는 거고요. 부하 렌즈는 AC 전원에 맞춰놨고요. 파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스코프도 연결해 놓았습니다. 전원은 스위치가 이쪽에 따로 있죠. 이쪽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그럼 전압이 현재 안 나와 있지만 켜게 되면 하면서 올라옵니다. 서서히 전원이 공급되면서 그 레벨 메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비교기에서 올라오게 돼 있죠. 전압이 225V 현재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은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프로브로 검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모드피드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계단파라 그렇습니다. 사인파와 비슷한 유사 사인파, 유사 정연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압은 226V 잘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트리거는 흔들림 없이 파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이상으로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